저는 독일내과 병원을 경영하면서 오늘 또 영육간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전인치유교회의 박관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던지시는 치유의 불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자라는 곳이 지리산 자락에 있는 전라남도 구례입니다. 참 봄이 되면 산수유와 벚꽃이 참으로 놀랍고 화창하게 피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섬진강에 자주 놀려가서 그 은어도 잡고 여러 가지 친구들과 잠모래장난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초등학교 다니기 전인데 친구가 한명 오더니 너 여기서 한 10리 정도 가면은 신올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있다. 뭐냐 그랬더니 큰 뱀과 같은 이그 기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머리에서 김을 쫙 뿜으면서 큰 소리로 씩 소리가 나게 되면은 기차가 지직 푹푹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타서 움직이는 희한한 그 차가 있다. 한번 너 구경한 적 있냐? 그랬더니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구경한 적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한 5살 됐을까요? 예. 그래서 어머니를 졸라서 한번 그쪽에 한 10리 정도 달구지를 타고 가서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큰 마치 뱀처럼 이렇게 꼬리가 달려있는데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또 머리에는 정말 그 화통이라는 게 있어서 그 화부가 막 불을 막 떼면은 그 출발 시간이 되면 기적을 꽥 하고 울리면서 그 김을 씩씩 풍면서 나가는 그 광경이 얼마나 저에게 참 놀랍고도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이 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을 만들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때부터 이 불에 대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불이라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은 오늘 이 집회도 우리가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식사도 못할 것이요. 뭐 자동차도 타지 못하고 운행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몸에서도 모든 에너지가 사실은 불입니다. 칼로리, 불이죠. 그래서 불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이 있는 그러한 생물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바로 불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할수 있는 것은 불을 만들고 또 불을 이용하여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교통순환 수단과 또 많은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유익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오늘 이 불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이요. 또 실질적으로 그 불을 잘 이용을 하면은 우리의 병도 치유될 수 있는 놀라운 그 의학이 발달되는 근거가 또 불에 있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베트남에 한 장기간 동안 머무르면서 그만 베트남에 그 유행하는 병이 있죠. 그 말라리아라고 하는 그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평상시에 앓고 있었던 그 디스토마, 그 디스토마로 인해서 매우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40도가 넘는 그 고열에 시달리면서 막 춥고 떨리고 뭐 이러한 고생을 몇주 동안 하다가 결국은 치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라리아로부터 치유받고 그 고열을 통하여서 간에 있던 디스토마가 싹 사라져버려. 싹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몸이 가뿐하고 이 만성 피로증후군까지도 깨끗이 소멸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만성 피로증후군도
바이러스 질환의 일종이다. 이렇게 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열을 통해서 바이러스까지, 디스토마뿐만이 아니라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까지 치유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불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잘 그 유용하게 쓰게 되면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우리의 삶에 편리한 것이지만, 그러나 불이 또 잘못 사용되면은 큰 재앙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적절한 곳에서 그 불이 타올라야지, 불은 부엌의 아궁이에서 또 화덕에서 또 벽난로 속에 불이 들어 있어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한 공기도 정화되고, 또 맛있는 음식도 요리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불이 그 화덕 바깥으로 만약에 불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히 집이 그냥 화재로 인해서 불이 다 타버리게 되고, 또한 생명이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불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유용함을 우리의 삶 속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동시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불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제목이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불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던지는 불은 어떤 불이냐? 그 불은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태우는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불은 두 가지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나온 불의 의미는 심판과 정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 때에 다섯 가지의 그 중요한 제사가 있습니다. 이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또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를 제외해요. 소제라는 것은 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 나머지 번제라든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네 가지의 제사는 반드시 불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불을 통과해서 제사를 받으시는가? 그것은 바로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정화시키는 것이 바로 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 속죄제를 질때그 양이나 소나 이러한 그 짐승을 잡아서 목을 딴 다음에 피를 다 쏟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아서 그 제단에 그 불을 피워서 이 향기로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제사를 통한, 불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히 받으시는 그러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 음란과 부정과 시기와 쟁투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시지를 못한다. 이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보면은 그 죄를 정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왜냐? 반드시 그 죄악은 없어져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불로 정화시키고 태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불평과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불로 그 범죄한 백성들을
청화시키는 그 재앙을 내리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소멸하시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멸하시는 불로 소멸하시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또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4장 4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불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같이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불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화염검으로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수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불처럼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시에는 그 많은 그 부상자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때 그 군의관들이 소독약이 갑자기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수술 칼이나 메스를 불에다 이렇게 데워서 그 소독을 한 다음에 환부를 수술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불은 소독하는 효과가 있고 또한 병균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치 외과 의사가 그 불에 대한 칼로 우리를 수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칼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수술하는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길이면 성령의 이러한 불과 같은 역사는 마치 기차의 화통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증기기관차가 그 화통을 막 불을 떼서 힘차게 그냥 김을 내뿜으면서 달려가는 것은 좋지만 만약에 길이 없다면 철로가 놓여지지 않는 길로 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탈선해서 폭발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자동차나 뭐 KTX 기차나 이러한 것들은 다 아우토반 바로 좋은 잘 닦인 고속도로 철로 이러한 길이 있어야 그 목표를 향하여 질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불 성령의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말씀의 길을 따라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청성을 향하여 힘차게 내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근데 두 가지의 불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불이고 하나는 생명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은 모든 죄악된 것을 도말시키고 정화시키고 파멸하는 불이요 또한 생명의 불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불에 대해서 자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심판의 불이 생겼습니까? 바로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피웠다. 근데 하나님이 명하신 불은 번제단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불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집에서 날로 피우던 불로 막 가져와서 편하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불을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그 향기로운 향단에서 나오는 향기를 맡으시겠냐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생명을 잃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불로 생명을 잃은 두 아들을 꺼내와야 되는데 이게 누가 꺼내올 수가 없어. 아무나 들어가면 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촌 에비후의 그 두 아들을 통하여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니까 그걸 업고 이렇게 매들고 나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분명히 불에 꽃을 여서 죽었는데 옷은 깨끗하는 거예요. 탄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가서 결국은 장사를 지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마치 전기 고압선에 있는 전기 충격처럼 임하면은 그냥 심장 마비로 죽든지 뭔가 이러한 놀라운 세상에 주는 그러한 불과는 다른 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음란하고 타락된 도시를 심판하시는 불이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린 유황과 불을 피같이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들과 온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서 멸하였다. 이렇게 창세기 19장 2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를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세 번째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 또한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인류의 그 전쟁에서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는 5명 중에 한 명은 그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에서 생명을 잃을 것이요. 모든 물은 쑥같이 쓰고 먹을 수가 없어요. 모든 초목들은 다 타버리고 마지막 핵전쟁을 통해서 지금도 지금 가지고 있는 핵만 가지고서도 지구를 50번이나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무기가 지금 세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는 물심판은 끝나고 이제 불심판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정말 깨워서 경성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의 불에 우리는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노예화시킬 때 예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또한 좌우에 날성 검이 비수처럼 나와서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시고 죽이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 이거.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나는 그 불의 역사는 바로 재앙의 불이요, 전쟁의 불이요, 죽이는 불이요, 심판의 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살리는 생명의 불이 있는 거예요. 살리는 생명의 불. 그 생명의 불은 어떤 불이냐?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이에요.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만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불을 붙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그 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던지는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야. 그 정화시키는 재앙의 불이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는 뭐하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하였어.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주님이 아니었어요. 초림 때는.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심판의 불이 아니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후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성령의 그 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불의 혀처럼 그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고 마치 술 취한 자처럼 그들은 비틀거리고 몸을 가누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참 예언을 하며 밖에 나가서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은혜로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언약하신 대로 50일 만에 지구상에서 40일, 부활한 40일 동안 계셨죠. 많은 500명 이상의 성도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 며칠 만에 오셨을까요? 열흘 만에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의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을 던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상에 내리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그 생명의 불을 받고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참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불, 그것은 마치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의 그 불을 던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그 불은 마치 크루즈 미사일과 같아요. 그래서 그 미사일을 쏠 때는 발사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발사대는 어디냐?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이 바로 발사대. 예? 그리고 혀는 그 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를 통하여 그 폭발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미사일이 그 발사대를 떠나서 그 불을 뿜으면서 샥 하고 나갔네. 그런데 그 나갈 때 어디를 향하여 나가요? 미리 딱 프로그램화된 그 목표에 정확하게 그 꽂아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폭발력이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미사일처럼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혀를 통하여 발사돼서 출발하게 되면은 그러한 미리 프로그램화된 모든 그 지상의 모든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정확한 목표에 도달하게 되고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은 폭발력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던지시는 불의 능력이요 역사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참 좋은 것입니까? 알루미늄으로 가벼운 그 철이죠.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가기 위해서 알루미늄 티타늄으로 그 비행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알루미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원석이 복사이트라고 하는 원석이 있어요. 근데 그 복사이트의 그 원석을 시간당 16,000kW의 강한 전류를 불어넣어야 이것이 알루미늄이 추출이 된다고 그래요. 그것보다 만약에 1,000kW, 500kW, 이러한 약한 전류를 넣으면은 알루미늄이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사이트 자체가 망가지고 만다 이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리치료술도 있고, 또 물론 의학적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대체적인 그러한 한방요법도 있고, 다 요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그 치료의 방법은 사람을 궁극적으로 구원시키지 못한다. 사람을 온전히 치유하지 못해요. 부분적인 치유만 가능해.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잘못된 치료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것은 바로 약한 전류이기 때문에, 약한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의 불, 세상 철학의 불, 여러 가지 심리 분석학적인 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불은 되지 못한다. 이거.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불만이 우리의 인간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고 청화시키고 생명을 불어넣고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또한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이길 힘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위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 3대 원수인 마귀를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을 때에 뭐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우리는 성령이 어떤 건지 도무지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에베소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한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놀라운 성령 받는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요, 그것은 잠깐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가 다시 떠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가 왔을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부터 나온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내주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구약 시대에 뭐 다윗과 아브라함과 참 위대한 그러한 그 선지자와 사무엘과 이 엘리야와 엘리시사와 같은 이러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다. 왜냐? 이제는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뭐예요? 전이다 이거예요. 구약시대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불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때는 성령이 내주하지 못. 그러나 지금 이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며 그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결국은 50일 만에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했고 그때부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몸속에 역사하시는 성전시대가, 새로운 성전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이게 보통 귀중한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면 그 성전의 주인까지도 멸하신다는 그 놀라운 경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는 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는데 무슨 또 성령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알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주신다는 것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에게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바로 성령의 역사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침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말씀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신뜰매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 그분은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바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결국은 그분은 오셔서 불을 이 땅에 던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지구상의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모든 복음 전도자, 아주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설파하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에 걷는,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고 참으로 회개하며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모든 복음 전도자들은 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성령 받기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한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찰스 핀이 그런 변호사로서 일하고 있을 때 그의 사무실에서 강력한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가 자서전에 기록하기를 마치 내 영혼을 꿰뚫고 지나가는 전기 충격과 같은 강력한 성령 세례가 임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그 물결,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했을 때, 주님 내가 죽겠사오니 더 이상 견딜 수 없사오니 이제 그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죽음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강력한 천국의 불을 경험한 자에게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는 19세기에 가장 세계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에서 그 부흥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카고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맡고 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한 여인으로부터 당신은 정말 다이아몬드와 같은 설교자라고 그런 칭찬을 들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지를 못한다는 그러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물론 디엘 무디는 마음이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는 매주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땅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침례를 간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복음을 전한 후에 오후에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뉴욕의 그 월스트리트를 걷는 도중에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충격적인 그 능력이 자기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꿰뚫고 지나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 이제 그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후에 설교하러 갔는데 같은 설교, 항상 일상적으로 하던 설교를 전했는데 갑자기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막 땅을 치며 통곡하며 정말 부르짖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서 정말 수십만 명이, 오십만 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찰스 핀이나 디엘 무디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또 영국에 있는 모든 웨일즈의 부흥과 모든 그 마틴 루터와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자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이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제가 이 디설도르프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정말 이 죄에 대한 그러한 그 두려움, 구원에 대한 그러한 그 방황,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까? 그 당시에는 저는 캐톨릭 신자로서 아직 개인적으로 복음을 잘 듣지를 못할 때였습니다. 열심히 신앙 고백도 하고 열심히 거의 성사도 받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죄성의 문제에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경을 또한 읽으면서 기도문을 외우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갑자기 전기와 같은 그 놀라운 능력이 내 폐부를 샥 휩쓸고 가더니 혀를 갑자기 쫙 당기면서 여러 차례 그러한 혀가 당겨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처음에 저는 혹시 그 귀신의 역사 아닌가? 이걸 제가 알지를 못했지.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함과 그 기쁨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경험할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나중에 참으로 제 아내를 또한 만나면서 그 디설도르프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참 목사님에게 이 경험을 했고 저희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결혼 선물을 주셨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참 그러한 그 간증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네가 후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당시에 공부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내 길을 계속 가라. 그리고 공부하던 길을 계속 마치라. 때가 되면은 후일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과정을 겪게 하시고 또한 주의 종을 또한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는 천인치유 사역을 하는 목회자로 의사로서 목회자로서 천인 그 구원의 역사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이 교회사를 통하여 많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구비치고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에서도 그 DL 무디와 또한 찰스 피니와 조나단 에드워 같은 그 영적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유럽의 독일 카셀에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독일 신학자들 56명이 그것을 분석하고 또 분석한 결과, 아 이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이건 땅 아래에서 올라간 것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그래서 베를린 에클레롱, 베를린 선언이라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이단시하고 차단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약 5천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도에 이 독일 개신교 연합에서 이제는 또 선언을 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였는데 그것을 우리가 차단시킴으로 말미암아 두 번이나 큰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이제는 철회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절대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인다. 이러한 그 선언이 2009년에 가서야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 놀라운 성령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지시는 성령의 불이 던져졌어. 그리고 그들은 회개했고 모두가 통곡하며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했을 때 놀라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교회 유례없는 부흥의 역사가, 기독교사의 유례없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1960년대, 1970년대 그 유명한 침례교 그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전도대회를 통하여 100만 명이 모인, 지구상에서 최초로 100만 명이 모이는 그 때가 바로 한국에서 있었다는.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기도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번 기도해야 하면 보통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가 넘쳐났고 철학교회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 큐티 그 열풍이 또 불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참 세속화되는 그러한 길이 생겨요. 물론 큐티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좋은 것이. 그러나 이것이 기도를 동반하지 않은, 성령의 역사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큐티 운동은 오히려 인본주의화 될 수 있어요. 사람을 비판하고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은 늘어나지만 그러나 영적인 지식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소멸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되는 빈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이 쇠락해 가니까 한국 교회는 마치 소금 기둥대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러한 엄청난 불행을 경험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세상 세간들의 눈살을 찌푸르게 하고 주의 종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실망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이제 나갈 길이 뭐냐, 대안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의 던지시는 불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될 수 없어요. 숫자는 많아질 수는 있어요. 세속화적으로 그저 좋은 축복된 말씀, 성공과 번영의 말씀, 그저 놀라운 건강과 축복된 말씀이 사람 모일 수는 있지만, 자기의 피로대는 모일 수 있지만, 진정한 영적 부흥은 평양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한국 초대교회의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열기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그 길만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 그건 기도의 열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영육간에 고침받고 치유되는 놀라운 한국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